지금 나온 음식은 바로 드셔도 돼요. 다 익혀서 나왔거든요. 아, 완전히 다 익혀서 나왔어요. 이걸 중간에 넣어서 익혀드시면 좀 늦게 할 때마다 한 잔씩 집어드시면 더 완벽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안에 넣어드릴게요. 네. 구워서 익혀서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거. 아, 다 익혀서 드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마늘 이 가루가 있으니까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나네. 알죠? 모듬의 국물은 염통부터 찍어지기 전에. 너무 부드럽다. 아, 근데 염통 냄새 너무 좋다. 빨리 드세요. 빨리 먹어요, 우리. 아니야. 안 질겨졌어요? 부드러워. 염통이 맛있으면 고추살 맛이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소고기. 고추살. 드세요. 저는 여기 간장에다가 아니, 매울 텐데. 아니, 고추 맛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 조합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매울 텐데. 어우, 제가 침나왔는데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 육향만 나요. 토시살인데? 진짜 소고기 같다. 소고기 토시살인데요? 염통이 뻑뻑한 집이 되게 많거든요. 염통살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 염통을 배달해서 먹을 때 잘 안 먹는 게 이미 딱딱해져서 오거든요. 근데 이거 굽는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먹는 타이밍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어야 돼, 이거는. 와, 근데 진짜 잡내가 아니라 고기의 그 특유의 그 나오는 염통에서 맞는 나오는 그 냄새. 맛있어. 너무 부드럽다. 어, 소고기 먹으러 온 것 같다, 진짜. 맛있죠? 그죠? 뭘로 가지? 뭘로 가지?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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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곱이 꽉 찼네. 고기 진짜 잘 구웠다. 이거 원래 빠져나가거든 잘 먹거든요. 그대로 먹을 거 있네요. 그렇지. 어머, 두 점 하셨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합치려고 그랬는데 잘 안 질거져가지고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그럴 때는 아니, 하나를 하나 꽂으시고 하나를 꽂으세요. 꽂으세요. 여기에 이제 야 젓가락 두 개는 사치야 사치. 저는 부추를 약간 이렇게 집어서 저는 먹거든요. 고추. 어, 청양고추, 와. 요거. 대파. 오, 집어줘. 자, 우리 짠을 볼까요? 짠. 저 먼저 갈게요. 네, 드세요. 어때요? 하나도 안 질기고요. 여기 인절미랑 크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인절미랑 크림이요? 먹어봐도 될까요? 고소하면서 크림이에요. 우와. 진짜 부드럽지 않아? 고기 약간 저는 약간 두부 으깨 놓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콩비지 같기도 하고. 콩비지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우와. 와, 오늘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2년 동안 단골이신 분이. 고기 너무 부드러워요. 저는 그 대게 있죠? 대게하고 그 랍스터 같은 거 머리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내장 같은 부분. 그거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니까. 이게 겉에는 바삭하잖아요. 네. 이게 겉에는 바삭한데 부드러운 고기 약간 그 바삭함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 씹는 맛을 배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천연 과일로 연육했대요. 인공 연육제를 아예 안 쓰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건가? 맛있어. 너무 놀라운데?
곱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자르면서 아래에 있는 곱이 착착착 빠져나온 데 있어.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프잖아. 얘네들은 곱창이요. 소세지처럼 얘네를 밀어내 그냥. 어. 그냥 아주 그냥. 안에가 그냥 꽉 찼네 그냥. 아, 아 진짜. 아 여기서 빵빵 터져요. 팡팡팡 폭죽이. 너무 부드럽다. 와 근데 곱창 진짜 미쳤다. 곱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 씹었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중간에 여기서 볶은 그 대파가 완전 포인트네요. 그렇죠. 대파 김치가 진짜 맛있죠. 파김치를 구우니까 곱창 기름하고 만나가지고 신맛이 좀 사라졌어요. 곱창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아 속도가 저도 모르게 좀 빨라지네요. 좀 약간 옆에서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먹으면 나도 모르게 경쟁이 붙네 이게. 아이고 그러면 이거 막창 한번 갈까 막창? 어이구 막창. 어이구 막창 맛있겠다. 근데 다 구워서 나오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바로 먹어도 되니까. 안 질겨요. 근데 막창이 원래 좀 질길 수도 있는데. 막창이 좀 충격적인데? 근데 막창은 원래 진짜 오래 구워서 좀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도 안 찍어요. 하나도 안 찍어요? 나도 좀 놀랬어, 지금. 저는 솔직히 막창 잘 안 먹거든요. 너무 질겨가지고. 하나도 안 찍어요. 없어지는 느낌이 아니잖아, 이게. 어? 사각사각. 소금 찍어. 제가 먹었던 막창 중에 제일 부드러운데요? 되게. 오도독 오도독한다 식감이. 이거는 정말 신선한 막창의 느낌이 끝나요. 이렇게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부드럽다. 이게 질긴 맛이 1도 없어. 근데 막창은 이렇게 이게 막창이 충격적인데 좀? 막창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원래? 기존에 먹던 막창이랑은 진짜 완전 다르죠. 막창집 가면은 나오는 거랑은. 워낙 손님이 많고 회전율이 빠르니까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일도 축해서만 쓰니까. 이게 구운 대파도요. 요거 아주 별미네. 대파의 요거와 아. 막창 가운데 곱창. 대파의 막창이랑 곱창 같이 드셔보세요. 막국. 와. 막국이 막국. 와 미쳤다. 이렇게 부드러운 거 못 먹어봤죠. 막창. 원래 되게 질겨요. 막창은. 야, 이 집은 온전히 막창 맛을 즐길 수가 있는. 막창만 따로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같이 나와도 질겨서 끝까지 구워서 약간 튀기듯이 약간 그렇게 먹었지. 이렇게 연육이 부드러운 거는 원래 금방 먹어도 되는 건데. 그냥 뭐 먹어, 좋아. 나. 고객님 되셨습니다. 주문하신 대창 3인분에 양 3인분 나왔습니다. 우와, 대창 진짜 크다. 미쳤어. 야. 진짜 예쁘다 비주얼이. 야 이게 약간. 근데 지금 먹어도 되지만 조금 더 익히길 원하면은 좀 더 익혀서 드시는데 이거 스타일이 어떠세요? 이렇게 약간 물컹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더 익히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대창은 좀 조금 바삭한 걸 좋아하긴 해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겉에가 약간 좀
바삭바삭 해질 때까지 좀 구워진 다음에 네. 안에는 촉촉하게 먹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특양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양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양은 되죠. 아유, 우리 특양 먹어볼까요? 특양. 아이고, 이거 귀한 거. 양이, 아이고, 야, 양이. 오랜만에 먹어보다 특양은. 야, 진짜 이거. 요거, 요거, 기름짝. 기름? 식감이. 특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봐요. 특양이 최고예요? 야, 이게 얼마나 부드러우냐면요. 관자 같아요. 관자요? 드셔보세요. 약간 쫄깃쫄깃한 관자? 약간 진짜 관자. 큰 조개에 되게 부드러울 때 있죠. 쫀득쫀득하게 그런 느낌도 있고. 향은 꼭 항정살처럼 약간 고기 향도 좀 나고 그렇지. 먹었을 때 탁 터지는 또 느낌도 네. 있고 아니, 육즙이 쫙쫙 나와요. 진짜 뽀드득뽀드득 하는데 육즙이 쫙쫙 나와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소고기집 가가지고 우설 먹었잖아요. 우설에도 약간 그렇게 항정살처럼 씹는 얘가 맞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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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사각사각거리네. 맞아요. 사각이 있어. 사각이 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그 특유의 특양 맛이 너무 좋네요. 너무 진하다 향이. 아주 특양이 맛있네. 아, 특양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거 확실히 양념 맛이 살짝 이게 살짝 냄새날 수도 있어서 양념으로 많이 팔잖아요. 특양의 양념이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생으로 뭔가 느낌은 그냥 진짜 새하얗다. 오, 돼지고기 항정살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시작하면 아 이거 가네요. 이거 가네요. 대창 아 아이고야 가시죠.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두 분의 최애 아니에요? 최애 최애 너무 좋아요. 최애.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이거는 기름에 기름을 찍어 먹으면 맛있죠. 기름에 기름이요? 기름에 기름입니다. 아 행복하네. 가루가 진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대창에서는 그 가루의 그 뭔가 감칠맛이 마늘하고 그 맛이 확 올라와요. 어디 이러지? 풀려! 맛있어, 맛있어? 입 안에 행복이 퍼져요. 이게 딱 치는 순간 팍! 해피 바이러스가? 기름으로만 꽉 찼던 향이 있거든요? 대창 안에도 육즙이 있네. 뭐요? 근데 그 육즙이요, 오징어가 먹물 듯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착착.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약간 물을 머금은 것 같은 촉촉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바삭하게 지금 튀겨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껍질이 연육이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어. 원래 이 정도 익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너무 싱겁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겉을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먹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질긴다는 거는 진짜 신선하면서도 연육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먹고 느끼한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맛있네. 맛있네요. 맛있어. 와, 여기 배달했으면 좋겠다. 모든 곱창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그 특색이 다 달라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다. 다섯 가지 종류가 완전 다른데요? 대창도 대창이 젓가락 해가지고 투대창이 가네. 투대창이가 행복 행복. 김치 마리국수가 들어가면 또 엄청 맛있다.
타임이 김치말이국수 나왔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치말이국수. 이게 볶음 김치 올리나? 그러니까 볶음 김치네요. 와 볶음 김치 같은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김치를 어때요? 와. 왜요 왜요? 국물. 아 진짜? 국물? 아 국물을 먹어야 되겠네. 너무 시원해요. 깔끔하고 시원해요. 와. 싹 내려가. 이거 소면이 왜 이렇게 쫄면, 쫄면처럼 쫄깃쫄깃하죠, 이거? 시큼한데? 약간 밀면처럼 쫄깃하지 않나요? 밀면 느낌이잖아. 아, 근데 밀면처럼 쫄깃하죠? 밀면과 김치까지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잘 드시네. 와 근데 이거 먹으니까 깔끔해졌어. 깔끔해졌어요. 이게 입으로 헹궈주네. 이게 만약에 간이 너무 셌으면 또 이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적당하게 쫄깃하면서도 되게 부드럽게 씹혀서 너무 좋아요. 목 넘김도 좋고 이게 적당히 시다. 그러니까 아예 생김치여도 맛이 없고 완전 사도 좀 그런데 딱 적당히 세요. 적당히 새콤해가지고. 아 김치 말고 맛있다. 약간 단단하다, 일반 소면보다. 쫄깃해. 네, 쫄깃하고. 밀면 쓰시나, 진짜? 소면 아닌 것 같아. 진짜 짜증난 맛이야. 아, 떡은 아까 잔뜩 먹었는데 떡으로 드릴게요. 우와. 아, 김치 말고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다.